자, 이제 난생 처음으로 또 미디어 쇼케이스라는 걸 함께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기분이 좀 어때요?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긴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준비한 무대가 오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사실 이게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 같고, 처음 회사 계약할 때부터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JYP에서 부사장까지 하고 오셨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2PM 선배님, 또 트와이스 선배님, 스트레이키즈 선배님, 있지 선배님들 보시면서 대표님의 기준도 많이 높아지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희가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당연히 했었지만, 저희 오라우즈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저희 선배님들처럼 글로벌 아이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PD님이 조카 그룹이라고 부르면서 조언을 또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PD님께서 저희에게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무대할 때 항상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라고 저희에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무대를 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에 남고, 무대 밖에서는 항상 겸손하게 행동하고 저희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함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멤버들의 바람이 조금 있는데, 네, PD님께서 저희 오라워즈를 위한 곡을 써주신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주신다면 정말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그쵸, 저희 곡을 바람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 바람을 또 받아서 선물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선물이! 자, 우리 네, 박진영 PD님의 영상 메시지가 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메시지인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우리 JYP의 조카들 올 아웃의 데뷔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멤버가 확정되기 전 연습생 시절에도 가서 봤었고요. 또 데뷔를 준비하는 과정을 또 함께 공유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 드디어 이제 이렇게 멋지게 데뷔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정말 자랑스럽고 또 멋지게 생각합니다. 우리 올라워즈 멤버들의 특별함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그룹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영상까지 보내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조카 그룹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보니까 또 소속사 선배님 중에 또 백아연님에 계시더라고요. 네, 혹시 응원 받은 거 있으세요? 네, 마삼입니다. 네. 네, 저희 회사 선배 가수 아연 누나께서도 많이 저희를 봐주셨는데 계속 힘주시고, 네, 많은 응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뮤비 촬영 중에서 많은 간식과 치킨을 사주셨습니다. 야, 지금 2층에 오셔가지고 또 인사도 해주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스트레이키즈 사촌동생 그룹으로도 지금 알려져 있는데, 혹시 좀 어떤 그 스키즈의 좀 구체적인 어떤 면을 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대표님 덕분에 그런 또 이름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저는 또 이 아이돌을 시작한 계기가 스트레이키즈 현진 선배님을 보고 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고, 그런 이름을 받은 만큼 더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약간 그 이름 받은 만큼 좀 더 열심히 네,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담고 싶은 점은 일단은 그 스트레이키즈 선배님들의 그런 케미들을 보면은 되게 좀 맞아요. 서로 다 친하고 맞아요. 대화도 되게 잘하고 좀 그렇게 친구처럼 다들 잘 지내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 팀도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네, 그런 점들을 좀 보고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